오늘 두 번째 따뜻한 동행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너머에 그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념인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대학원 강의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기도실에 좀 들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실이 조용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아주 중앙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한 여학생이 이렇게 약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점점점 소리가 커지더니만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공간도 크지 않고 또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자매가 스스로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통곡이 너무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는지 이제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밖으로 막 달려나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일까? 요즘 여러 가지 혹시 또 이 세월호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알 수 없는 아픔이 몰려왔는데 요즘은 참 아픔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그 진도 이 팽목항 부두에서 아직 찾지 못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그 팻말 비슷한 걸 들고 다니는 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반 2학년 4반 아이들이 다 나왔는데 자기 아들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요한인데 보니까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진도 그 팽목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세월의 아픔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전 지난주에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히 산길을 걸으면서 이 시대와 또 제가 전해야 될 이 말씀, 그 통곡을 하며 우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또 지금도 정말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아직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으면서 그따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실종자 가족들도 물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너무 많다.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장래 진로를 위해서, 때로 건강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울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자매의 통곡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본문을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따뜻한 동행의 시간입니다만 오늘 두 번째인데 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슴 깊은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성읍 중에 한 작은 마을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고 있었는데 그때 한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무리를 만납니다. 그 뒤에는 울면서 따라오는 한 여인과 그와 함께한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장면은 여러분 이 우리 말에는 그냥 운다 그러면 그냥 우는 거지만 이 헬라어는요 단어에 따라서 우는 방식이 좀 이렇게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인이 우는 것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소리를 크게 내서 우는 눈물을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소리를 크게 내서 통곡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 아픔이 그 작은 마을을 울렸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 아들,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그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그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이 통곡은 우리가 너무 아픔이 크면요 통곡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를 울리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픈 그런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어떤 위로를 넘어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울지 말라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울지 말라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 있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요? 눈물, 이 눈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불쌍히사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스플라게 체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깊은 내면으로 파고드는 아픔이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깊은 내면으로 파고드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원래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 아픔 안에는 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분노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 파고드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냐? 분노와 사랑이라는 이 아픔, 그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말 불쌍히여기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이 분노는 죽음을 이 여인에게 가져다 준 사단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야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인간,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아픔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과 아픔의 모습. 아마도 저는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도 눈물이 많은 분이셨어요. 물론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집에서 나흘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걸 보시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 뭐 믿음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왜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특별히 이 인간의 슬픔의 가장 극치라고 말하면요,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이라는 거,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 죽음이라는 거,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죽음의 시작은 죄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죽음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하면 죽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이제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설마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사단이 하와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해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로마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 아픔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람몰이라고 하는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작가이기도 한데 이 람몰이라는 사람이 죽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악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크고 완벽한 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이다 이 말이죠. 악이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완벽한 악이요 가장 큰 아픔에 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바로 나인성에 있는 과부에게 온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운명,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이것이 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 설명이고 두 번째는 무슨 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아들을 그 어미에게 돌려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건 엄청난 일이지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과 지금 정면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사단이 인간에게 준 최악의 악인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은 죽음의 정면 대결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윌코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워버렸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패배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이 출발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었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줄 수 있는 출발성,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가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의 문제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지난주 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서 봤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깨뜨려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굿 뉴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깨뜨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뭐 지금 죽은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너희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이런 고통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구체음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자는 거지. 깨어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육신이 생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부활은 언제 오느냐? 지난번에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신도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있으니 괜찮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어떤 죽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 우리는 죽게 될지 모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 결론은 뭐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의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의 육신의 죽음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울지 말라에 담긴 의미는 영을 향하여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로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인데 자다가 깨는 것, 죽음의 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청년한테 일어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이 청년이 지금 죽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잠에서 깨울 때 쓰는 단어예요. 에게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유일한 혈육인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이 과부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속에는 끝이 아니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 내가 깨울 거니까. 아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너가 이제 보아야 될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이 여인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은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 여인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 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가 깨우면 돼.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제 지금부터 너는 눈을 떠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러면 너 죽어도 살 것이다. 육신의 죽음이 잠깐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 아들은 죽어도 살 것이다. 구약에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이 울음소리 눈물을 멈추어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요즘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계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사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죽음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제가 다 삽니다. 거의 다 사요. 왜? 한 줄이라도 유익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죽음에 대한 이런 뭐 책들은 거의 제가 많이 이제 사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책들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D.L. 무디가 쓴 헤븐이라는 천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자식을 여윈 한 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 부임을 해서 처음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동네 옆에는 강이 있었어요. 강이요. 크게 흐른 강이 있었는데 강 건너편이 좀 먼 지역이죠.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냥 강 건너에 사람 살겠지. 왜? 강이 놓여있고 뭐니까. 그러다가 이 몇 년 있다가 이 목사님의 딸이 강 건너 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만 딸 생각이 날 때마다 강 건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우리 딸 잘 있나, 저기쯤에 우리 딸 사는 집인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 사랑하는 딸이 거기 시집 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참 가슴 아픈이지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또 다른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이 건너간 그 강 너머에 있는 그 아들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가 있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 이전에는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관계된 사람이 거기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늘 창문을 열고 방 건너 딸 집을 바라보듯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다시 만날 아들을 꿈꾸면서 천국을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의 아픔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현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더 넓은 평수를, 좀 더 좋은 자리를, 좀 더 많은 권력을, 좀 더 많은 명예와 지식을, 좀 더 많은 연봉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이러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사단에게 뺏기겠구나.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사단에게 뺏기기 전에 내가 어떻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떠나간 아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떠나간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모두 느낄 거예요. 저도 요즘 인터넷 열면은 제일 먼저 그걸 체크합니다. 실종자 몇 명도 찾았나? 오늘은 몇 명도 찾았나? 왜요? 그 부모 심정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 관심이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눈물이 저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찰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으고 지금 즐기고 지금 누리라고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세월호에 관련해서 JTBC에서 패널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몇 사람 초청하면서 손봉호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 세월호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그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월호는 우리의 가치관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관심 뭡니까? 돈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뭐 현세, 내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 별로 거기에는 관심 없는 가치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제게 탁 들렸어요. 이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돈보다는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뭘 조작해가지고 내가 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돈 중심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세, 현세 모든 가치를 돈에 둔다는 거예요. 돈 왜 버냐? 버는 것 자체가 가치야.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돈이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돈이 이 세상 가치가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도 했어요. 종교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계도
제가 볼 때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부추기는 그런 종교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정말 질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마저도 그런 자정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온통 돈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돈의 모든 가치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뭐 생각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 있지만 핵심을 본다면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는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파의 핵심이 뭐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게 그냥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남은 삶은 돼.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이단이요? 구원파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이단이죠. 다 죽어도 남은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정죄가 끝났다. 너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너희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자유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까? 이게 기독교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요. 정말 예수님의 진리는요, 기독교는요,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온유라고 하는 그 여학생,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친구 구하다가 자기는 못 나오고 숨진 그 온유라는 그, 예.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남이 어떻게 되든지 팽개치고 나오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단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의 복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을 못 느끼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서 매어 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좀 더 바르게 살까? 좀 더 죄를 덜 짓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교회 안수집사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2차, 3차, 4차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오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아야 됩니다. 눈물을 넘어 생명의 소망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것도 영원이에요. 영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성경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히 삽니다. 다만 어디 사느냐가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옛날 열기구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 열기구는요,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모래주머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전 이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찾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만 아니요. 어제 우리 딸이 그저께죠. 저도 사실 가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을 제가 못 내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한번 가려고 그래. 근데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같이 안산에 그 분향소를 갔다 왔더라고. 그래, 야, 너 잘했다. 아빠도 못 갔는데 너 잘했다. 그렇게 그러더라고. 아빠도 한번 가보면 좋겠어. 그래서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빠, 근데 가보니까, 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냥 꽃이 막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 이제 이게 우리말 위패죠. 근데 걔는 위패란 말을 모르니까, 거기 이름이 써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아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 앞에는 성도 누구누구라고 써 있고, 십자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런데 성도라고 쓰여진 거는 별로 많이 없더라고. 걔는 그냥 그 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가 있고, 물론 뭐 정확하게 기입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림풋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행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 숫자 늘리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따뜻한 동행은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2주 남았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물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없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아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영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혼인데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라도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예수님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로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예수님께로 나오면 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찬양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신이 십자가 보혈
고치시리. 세상 평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허물어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고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 날이 나가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산천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아버지 제 눈을 감고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이 세상의 외계인으로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 같아서 잠깐 지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읍시다.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분들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내 관심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들어버린 이 만몬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이제 세상에 내가 모든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표시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면은 여러분들도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가슴을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같이 한번 우리 결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 길 허락하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 바로 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죠. 세상에 입자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을 받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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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고 결심하시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 그걸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나오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망설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나도 이 죽음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오늘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모시고 싶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한번 자리에서 그 마음의 표시로 한번 일어서 주시면 눈을 감은 채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모시지 못하고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든지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또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망설였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시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모두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들 주님 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린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혼을 향한 소망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감사의 여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찬양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은 사랑과 비밀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 가슴에 담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리라. 내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권속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이 땅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군무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